네, 특징적인 종목의 흐름까지 알아봤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최근에는 저희 시간대가 있는 오전에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오후장 들어가면 상승 탄력이 더욱더 둔화되는 양상이거든요.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살펴주시죠. 네, 뭐 기본적으로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2000선에 근접을 했습니다. 최근 시장의 흐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로 나서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반면 지수가 2000선에 다다르면서 또 펀더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량 일정부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본다라면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성을 본다라면 뭐 특히 오늘 이유가 되겠죠. 다시 한번 시장이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또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향후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양적 완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귀추를 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결국엔 지속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, 그렇게 본다면 오늘,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오늘 23일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 되겠죠. 그러면 내일 정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, 그러면 다시 지수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지수 상승 탄력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보이지는데요. 특히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, 그래서 뭐 금융주라든가 건설주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다른 부분은 5월 28일경에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공통적으로 유럽판 뉴딜 정책이라 불리는 성장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. 유럽이 그동안 긴축 중심에서 성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소외가 됐었던 뭐 소재나 뭐 중화공업들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점에서 이들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도 뭔가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,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최근에는 답답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을 좀 높여오는 코스피 지수,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숨통이 좀 트인다면은 앞으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겠다. 기존에 좀 소외됐던 건설과 금융 쪽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